안녕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니쌤입니다. 중학교 2학년 독서 수업하고 있고요. 교재는 빠작 수능 국어 독서입니다. 고등과정 하고 있습니다. 학생, 그 은총이 댓글 달았나요? 아니, 안 달았어. 안 봤네. 전화도 안 받고 마음대로인 것 같아. 죽는다 은총아. 사요. 자, 그래서 좀 어려운 길이지만 갈 수 없는 길은 아니다. 같이 가니까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자, 28쪽에 지문 분석 보겠습니다. 여기 들어갈 말은 뭐죠? 인성론. 좋습니다. 인성론. 인성론. 자, 1문단 동그라미 1번은 정치적. 자, 2번은 성선설. 성선설. 좋습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갬석. 자, 외부에, 3번 외부에 갬석. 간섭. 좋습니다. 강제적인 간섭도 돼요. 어? 괜찮아요. 자, 4번? 역동적. 역동적인 삶을 의지를 지닌다. 5번은 뭐죠? 저항. 저항. 6번은? 자력. 힘이 아닌 자력. 자력. 좋습니다. 힘이 아닌 자력. 국가 권력. 7번은? 국가 권력. 국가 권력. 좋습니다. 자, 8번은? 어쩔 수 없는 무질서 상태. 좋습니다. 무질서 상태. 아. 자, 요거는? 모르겠어요. 분류? 분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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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번은 뭐죠? 부정. 아, 비슷해요. 비판. 응? 뭐야, 비판 두 개? 그렇지, 비판하잖아. 유. 그 다음에, 선지 판단 연습 29쪽 보겠습니다. 자, 1번. 오. 1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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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X. X, X, X. 왜 X냐? 잘 읽어야지요. 잘, 여러분, 잘 읽으시면 답이 있어요. 그냥 대두되었다고 보여요. 머리가 커졌어. 들어갔다. 설마 그런 말 할 줄 알았나 싶은데, 진짜. 뭐, 주장되었다? 이러면서 주장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론은 혼란한 시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대두되었다. 인성론이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소리죠. 응? 인성론이 구체적인 대안이 뭐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거잖아. 인성론이 곧 이거야. 얘는 이거랑 같다라는 거야. 맞습니까? 이 선택지 판단은? 그럼 과연 그러한지 이 문장 볼까요? 여러 사상가들이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백성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그들의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형이상적 체계로서의 인성론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이 대안하고 그들의 이론은 같은 말이고 이런 대안을 뒷받침할 체계가 인성론이니 여기에는 인성론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지? 혼란에서 해결하기 위한 대안의 형이상적 체계로서의 인성론입니까? 왜 X인지 말할 수 있어? 준혁아?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말해봐, 왜 X인지. 네, 아니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왜 안 들어? 그게 멍 때리는 것 같더라고? 왜 안 들어? 들었어. 설명, 왜 안 들어? 왜 안 들어? 응? 상이 말해봐. 아, 인성문이 아닌데. 이 집 맛집인데. 설명해봐. 아유, 왜 멍 때려, 왜? 잘할 수 있어요. 보고 있어도 이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어온다니까. 자, 다시 한번 기다려봐, 효철아. 다시 한번. 혼란한 시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이거지. 대안을 말하겠지.
이 대안을 뒷받침할 형상적 체계가 인성론인 거지. 응? 그러면 여기서 이 대안은 인성론이 아닌 거야. 응? 맞아, 사람? 인성론은 뭐야? 이 대안을 뒷받침할 형상적 체계니까. 대안 자체가 인성론이라 할 수는 없는 거지. 깨달아봐, 다시 한 번. 맞아? 이해돼? 진짜? 안 돼? 갑자기 인성론이 아니란 말이야. 대안이 아니라 그 대안을 뒷받침할 형이상은 좀 이걸 좀 더 풀었으면은 그렇지. 인성론은 혼란 형태를 구현 대안을 뒷받침할 형태 체계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안 하나 그들의 이론이 바로 대안이고 대안을 뒷받침할 또 다른 이론이 바로 인성론이니까 이 대안 자체가 대안이 인성론이다라는 설명은 틀린 거지. 이렇게 들어와. 확실하게 이해된 거요? 맞아? 자, 1번 많이 낚일 수 있어. 그냥 눈으로 그냥 쓱 보지 말고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야. 알간? 네. 자, 2번은 자, 준혁이 말해봐. 2번은 뭐야? X. 근거가 뭐야? 뭐가 아닌 것 같아? 요 2번 선택지 이 말에서 어떤 게 좀 아닌 것 같아? 힘없는 백수분들이야. 이게 아니야? 그럼 왜 아니야 이게? 호적? 아, 잘 모르겠어. 이거지. 호적 지주는 백성이 아니야. 힘없는 백성이 아니야. 얘는 지배계급이야. 지방 지배계급이지. 맞네 그러면. 그렇지. 쫄지 말라고. X. 3번 선택지. 맞아. 틀려. 오. 맞아. 인간의 본성이다. 측은지심. 동그라미. 4번. 인간 욕망은 무한하지만 재화는 유한하기 때문에 막 싸우니까. 싸움을 막기 위해서 예 같은 법. 규범, 질서 이런 게 만들어졌다. 이해되냐? 오케이. 자. 1번 때가 다 맞았어. 맞아. 요거. 인물의 용어 나타나는 글. 인물, 용어 나타나는 글. 자, 지문에 인물의 이름이 나타나면 그 인물의 견해, 주장, 사상 등이 기재된다. 아이고, 이런 거 들어왔다. 당연한 소리지. 그러냐, 안 그러냐? 이때 인물의 견해, 주장, 사상은 특정 용어를 통해 나타낸다. 또한 예술작품의 특징을 제시하는 용어, 법률 또는 경제와 관련 용어 등 낯선 용어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자, 수양론의 한 가지 기반으로 율곡은 5천원짜리 선생님, 율곡 이 선생님의 율곡은 이통지국을 주장한다. 이것은 만물이 하나의 동일한 이를 공유하지만 다양한 기의 성질로 인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통기국의 의미. 이런 의미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또한 이러한 이통기국론은 성인과 일반인이, 성인은 그거 훌륭한 사람, 성인, 어른 성인이 아니고, 성인 아동할 때 성인이 아니고 어른, 엄청난 공자 맹자님 같은 성인 알지? 과 일반인이 기질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이를 갖기 때문에 일반인이라도 기질상의 병폐를 제거하고 탁한 기질을 정화 깨끗이 하면 이의 선한 본성 회복되어 성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통기국이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흐트러진 마음을 거둬들이는 거경 경전을 읽고 공부할 시비를 구분하는 공리
몸과 마음을 다스려 사유로 극복하는 역행을 기준 변화로 위한 중요한 수양 방법이다. 그래서 이통 기구기 기질 변화론으로 이어지고 기질을 변화하기 위한 주요한 수양 어떤 뭐 마음가짐을 바꾸는 방법으로 명상 방법으로 거경 국리 역행 원래 여기에 이제 무실로 들어가니 거경 국리 무실 역행이 네 개가 짝을 이루는 거야. 근데 거경이 뭐 말뜻? 네. 이거는 이제 산다 어디에 거한다 경은 공경할 경자 근데 이런 말 자체를 이해할 필요는 없고 거경이 무슨 뜻이냐 흐트러진 마음을 거둬들이는 것을 거경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거지 거경이라는 글자 자체의 뜻을 너무 파고들어갈 필요는 굳이 없다 알겠지? 그러면 힘들어져 윗글에는 율곡이라는 인물의 주장이 나타나는데 이통기구, 기질변화론이라는 용어를 통해 제시된다. 또는 율곡에서 수양 방법은 세 가지 거경, 국리, 역행 등의 용어를 통해 나타난다. 지문에서 인물의 생각은 글에 핵심적인 경우가 많다. 밑줄 핵심 정보일 경우가 많다. 용어는 지문의 중심 화제이거나 중심화제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적인 개념의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문에 인물이 등장한다면 인물의 견해, 주장, 사상을 파악하고 용어가 나타난다면 용어의 개념이 정의된 부분에 주목하며 읽어야 한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용어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게 좋아. 뭐 작은 따옴표로 묶일 수도 있어. 알겠지? 다음 30조 이거 했지? 30조 했지? 못했나? 하자 말았지? 너 아휴 저 이제 여기 했는데 거의 했어? 네 여기 문제하고 바쁜데 에휴 이거 뭐야 근데 왜 안 써? 자 잘 지켜봐 관찰하고 그러니까 관찰을 잘해야 돼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주변 친구들의 어떤 하는 거를 잘 관찰하고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고 근데 관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어 잘못할 수 있고 눈 크게 뜨고 어떻게 글을 읽고 이해해야 되나 밑줄 어떻게 그려야 되나를 염두에 두고 그래야지 문제도 잘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간? 네. 어려운 글이긴 해 어려운 글이니까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쉬운 글을 모았다고 해 다 아는 건데 왜 안 그래요? 자 1문당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생각나는 사람 누구누구? 고대 그리스 철학자 생각나는 사람 누구누구누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졸랐다 또 파르메니데스 원래 부르자 임마 아는 사람 헤라클레스 어? 소크라테스를 생각하자 소크라테스 너 나 싫어 알아? 그랬잖아 소크라테스를 딱 말해줘야지 플라톤도 말해준 거 에라토스텔레스 그럼 있지 파르메니데스 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변화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다 변화 자 동그라미 작은 땀표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지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읽긴 읽었고 뒤에 문제 풀었는데요? 잘했어 세미랑 같이 한번 읽고 문제 풀어야 할 거 아니야 짜식들아 좀 했다고? 알았어 변화 작은 따옴표고 내가 본문에서 박스에 해놨잖아 중요한 키워드인 거야 그러니까 변화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알아보았다 이런 거 아니야 동그라미 치는 게 좋아 그들은 변화라는 현상의 실제 자체에서부터 종류, 원인 등 여기까지 많은 의문을 제기하였고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 이르러 상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변화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이런 얘기 헤라클레이토스 1번 먼저니까 1번 얘는 뭐라고 했냐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한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다 쌤 전
좀 사람 많은데요? 어제랑 저랑 똑같은데요? 이럴 때도 따지고 보면 더 늙었잖아. 하루를 더 살았으니까. 여러분도 커졌을 것이고 살도 쪘거나 빠졌거나 똑같지는 않잖아. 머리카락이 더 자랐을 거 아니에요. 최소 머리가 안 자랐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변화하지 않는다? 안 변한다? 그런 건 없어. 그럼 이거는 이런 말은 좀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일만 해.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그의 생각을 그의 말을 통해 인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큰 따옴표는 직접 인용인 거예요. 같은 강물을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왜? 항상 똑같은 강물이 아니지. 흘러가버리는 거니까, 그지? 새로운 강물이 끝없이 흘러들기 때문에 같은 강물 다시 들어갈 수 불가능하다. 이 문장을 3번은 분야 설명해 주는 것 같지? 또한 플러스 그는 불꽃이 끊임없이 흔들리듯이 항상 변하고 있는 불을 세계의 근원이라고 봤다. 어떤 학자는 물, 어떤 학자는 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봤어. 반면이니까 상대적인 거지, 반대지.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라는 혼자 그 자체를 부정했다. 변화를 부정했다는 거요. 변하지 않는다 라고 봤다는 얘기지. 존재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인식했어. 인식이라는 건 뭐야? 알았다는 거야.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야. 절대적인 무에서의 생성. 무,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생성 나올 수는 없고 그것도 변하잖아. 절대적인 무에서 생성하는 것은 변하잖아, 그지? 그런 것은 없고 또 절대적인 무로의 소멸도 없다. 이런 말을 해서 절대적인이라는 말은 태초에 우주의 아무것도 상태에서 먼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원자가 펑 터져가지고 우리의 일반 지구도 만들어주고 인간도 만들어주고 뭐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아주 암흑적인 원시 우주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거야. 절대적인 무 라는 건 알겠지? 변화는 있을 수 없다. 또한 세계는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로 뭉쳐지고 빈 공간이 없어. 변화가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변화하려면 뭔가 좀 이제 움직이거나 가야 되는데 빈 공간이 없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 그런 의미에서 변화는 있을 수 없다 라고 봤대. 따라서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감각을 통해 감각이라는 거는 촉각, 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이런 거를 감각이라고 하는 거야. 감각을 통해 흔히 경험하는 변화라고 믿는 현상. 요새 막 움직이고 바람도 불고 하면 변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착각이고 또는 그냥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얘는 봤대. 그럼 이 생각 그대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알간? 자, 그 다음에 3문단 같이 봅시다. 자, 이와 같은 변화라는 현상의 실제성, 실제 존재하냐 변하냐 안 변하냐 그냥 상반된 견해 서로 반대되는 견해 누구하고 헤라 클레이토스하고 파르메데스는 후대에 이르러 플라톤과 아르테레스, 플라톤, 아르테레스는 변화의 문제에 대해 깊은 논의를 펼쳤다. 어떤 논의를 펼쳤을까? 표체 졸리면 일어나. 그들은 변화에 대한 앞선 두 철학자의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변화에 대한 앞선 철학자의 인식을 견해는 뭐겠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럴 거 아니야, 그치?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방식은 차이가 있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플라톤은 모든 것이 항상 변화한다는 헤라클레이토스의 견해를 현실 세계에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는 파르메니데스의 견해를 이상 세계에 적용하여 이원론적 세계관 세계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 세상은 두 개의 세계가 있다. 그래서 들어봐. 플라톤은 이데아, 저 위에 이데아계가 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계라고 하는 거야.
그냥 이대학에는 뭐고 현실계는 뭐냐? 어떤 컵의 원형. 우리 흔히 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들이 저기 이대학에 있어. 우리가 이런 거를 컵이라고 하진 않잖아. 그지? 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원형, 본질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저 어딘가에 있어. 우리 흔히 컵이라고 생각, 저런 걸 컵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 그지? 캔디 저거는. 그지? 그랬고, 그런 걸 이상을 모방해서, 이런 거 하나 만들었잖아. 이런 것도 만들고, 또, 다른 형태의 컵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 무수히 많지. 그런 것들이 현실이래. 그러니까, 컵이라는 이상은 변함이 없어야 되겠지. 이상이 변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은 대표니까, 그지? 이런 거를 컵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컵의 이상은 저희 어디가 있지. 딱 하나. 존재하지. 그리고 그 현상을 모방해서 현실계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고 저런 모양으로 만들고 유리컵도 만들고 또 플라스컵도 만들고 쇠컵도 만들고 텀블러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니야. 변화가 상당하지. 변화가 많지. 그래서 플라톤은 유언론을 주장할 때 저기 있는 거는 변함이 없고 컵의 이상은 변함이 없고 실제 컵의 다양한 모양은 변한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변하는 거. 두 철학자, 헤라클레토스, 파르메니스 견해를 따왔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 네. 하지만 차이가 있었으니까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상세계를 거부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선생님. 그는 변화의 실제에 대한 헤라클레토스와 파르메니스의 상관의 견해를 어떤 방식으로든 현실세계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대. 아, 이상세계 없고 현실세계에서 변함과 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든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대. 그 노력 과정이 4문단 이하 5문단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알간? 그럼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생각이 이 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좀 중요한 내용 나오니까 여러 번 읽어야 돼. 세배나 같이 읽고 또 읽고 여러분이 복습을 한 번 더 읽고 숙제할 때 한 번 읽고 채점할 때 세배나 같이 할 때 한 번 또 읽고 집에 가서 복습을 또 한 번 읽고 한 편의 글을 세 번 정도 읽으면은 괜찮지. 그리고 월말마다 한 번씩 읽어주고 같은 글도 계속 읽으면 느낌이 달라. 다 아는 게 아닌 거거든. 읽을 때마다 새로움을 느낄 수 있어. 알겠지?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이라는 책이야. 문헌이지, 문헌. 문헌을 참고해가지고 생각을 말했다. 설명은 적지 않은 것 같지. 기체와 형상이라는 개념. 동그라미, 동그라미. 문헌이 뭐예요? 책, 논문, 기록 자료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문헌이라고 해요. 문헌. 문헌 자료. 보통은 책이 많아니. 그런 개념을 통해 변화의 문제 설명하고 있다. 기체란 뭐냐? 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유지되는 변화의 토대. 변화의 토대. 기. 기가 이제 기초할 때 기야. 기. 기초, 기반. 베이직이라는 소리. 베이스. 이런 소리. 베이스. 형상이란? 형상. 형상이란 그런 토대 위에 구현되어 현실 세계에서 강력히 드러난 것. 이를테면. 책상. 또 형상이지. 두 번째 드러난 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잖아, 그지? 차갑네, 촉각. 볼 수 있잖아, 내 몸에 생겼네. 이런 것들을 형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너무 중요하지. 어려운 개념을 쉽게 이해시켜주는 사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검은색의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변한다. 머리카락은 기체. 그리고 검은색 흰색은 형상. 변화하잖아. 머리카락은 사실 변화가 없지만 색깔은 변하잖아. 다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인 거지. 이래지? 이처럼 정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란 현실세계에서 실체의 실제지. 실체의 기저에 깔린 머리카락이나 기체에 의해서 검은색의 형상이 흰색의 형상한테 현상이다. 그러니 머리카락은 변화
없지만 어? 색깔은 변하는 거잖아. 그거를 현실세계에서 구현했다. 플라톤의 이상은 눈에 뵈는 게 아니야. 어딘가에 있다고 믿는 세고 있는 거야. 응,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거랑 변하는 거랑 동시에 말했다.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머리카락으로, 기체 형상으로, 알간? 응. 그럼 사람이라는 기체, 응, 기체. 그리고 이렇게 있고, 나중에는 꼬부랑 할아버지 되는 거지. 이것도 변화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치? 공단, 공단. 또한 그는 변화의 종류와 성격도 구분했다. 종류, 변화의 종류, 성격 판단해야 되니? 종류는 최소한 두 개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변화를 실체적 변화, 비실체적 변화로 구분했다. 실체적 변화는 실체의 변화 정도가 커서 기체가 뭔지 분명하지 않은 변화. 너무 변화가 심해가지고 머리카락은 그나마 머리카락이라는 거 알잖아. 너무 심하게 변해가지고 기체가 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게 실체적 변화. 예를 들면 에볼라가 나게 되는 거. 에볼라가 나게 되잖아. 그럼 나비만 모르는 사람들은 나비만 보고 내가 원래 에볼라였어 알 수가 없잖아. 그런 것은 실체적 변화. 전체 과정을 관찰하지 않으면 에볼라가 소멸하고 나비가 생성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런 건 중요하지. 바로 테레스는 파라벤에서 마찬가지로 무에서의 생성과 무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아. 반드시 뚝딱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무에서의 생성, 아무런 과정 없이 뚝딱 나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지. 응. 또 갑자기 에볼레가 뚝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무에서의 생성과 무의 소멸은 그렇게 이해하면 돼. 그렇지. 왜냐하면 모든 변화에서 기체가 유지된다라는 것을 전제했다. 근거로 삼았다. 모든 변화는 기체가 유지가 돼. 그러니까 무라는 없는 거지. 그치? 따라서 실질적 변화는 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내 기체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기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거 알겠지? 기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기체 없이 생성과 소멸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비실질적 변화, 얼굴이 빨개지는 등의 질적 변화, 짜릿한 커지거나 살이 찌거나 빠지는 등의 양적 변화. 이곳에서 저곳으로의 장소로 이동하는 장소 변화가 있는데 요것이 비실적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실체가 전혀 변하지 않고 많이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거지. 알아서 기체가 분명하게 식별이 되는 것. 이거랑 비교해보면은 기체가 뭔지 모르고 전체 과정을 관찰하지 않으면 얘는 기체가 뭔지는 알아. 얼굴이 빨개지고 얼굴이 파래진다. 얼굴은 있잖아, 그지? 기체를 유지가 되는 거지. 이해되지? 특히 장소 변화의 경우, 장소 변화 특히 좋아하니까 좀 주목해야 되겠다. 변화의 경우 실체 자체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장소는 그대로 있는 거지 뭐. 6문단. 이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전 철학자들과는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변화를 규정했다. 새로운 방식으로. 그는 다수의 저술 속에서 책 쓰는 것, 변화 자체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우주, 자연물, 인간 등의 사례에 적용할 정도로 변화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근대 자연과학의 발전, 뉴턴의 그런 법칙 이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입안되었다. 서양 철학의 시작이 소크라테스라면 서양 철학의 아버지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되는 거야. 알겠지? 풀려? 자, 1번. 1번에 일치지 않는 거 몇 번? 5번. 5번! 정답.
정답입니다. 아, 왜 그러냐? 파르메데스는 세계를 존재하는 것들과 난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는 것이다 했는데 파르메데스가 어디 나와 있어? 이문단이지. 이문단의 일곱 번쯤. 이문단 일곱 번 그렇지. 이문단의 일곱 번째 문장을 보니까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로 뭉쳐 있고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뭉쳐 있는 것 이런 거 아니야? 이게 아닌 거야, 그지? 이게 아닌 거야. 존재하는 것들이 뭉쳐 있다. 파르메데스니까 헤라클레토스니까 요거는 이제 이문단 보면 될 것이고 플라톤이니까 얘는 이제 삼문단 보면 될 것이고 하여튼 오 바로 밑에 육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아 그랬어? 그게 맞아 잘했어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좋아 자 1번 의문상 2번 도전하지? 변화에 대한 플라톤, 테레스. 견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플라톤 거, 아르테레스 거, 잖아, 그지? 그래서, 가는 플라톤 거, 나는 아르테레스 거, 이거잖아, 그지? 플라톤은 이데아하게 두 개 나눠가지고, 변하지 않는 거는 파르메이데스, 변하는 거는 헤라클리토스. 이상세계, 이데아계, 현실세계, 맞지? 또 알테네스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는다. 얘는 다? 이상세계였어. 현실세계, 현실세계. 맞지? 3번이 이상세계 아니었어요? 아니지. 알테네스는 3문단의 네 번째 문장을 읽어보거라. 손에서 읽어봐, 준혁이.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 주장하는 이상세계를 거부했다. 그러니까. 아. 이상 적용 안 되었지, 그치? 네. 현실에 적용한 게 맞지? 네. 아, 틀렸네. 그러면, 5번 변화의 실제에 대한 파르메데스의 견해와 이상세계, 이거, 이게 틀렸지. 아. 이상 적용한 건 아닌 거야. 어디? 4문단? 3문단의 4. 4 문장 또 5 문장도 괜찮아 그래 안 그래 이런 거 틀리면 억울하겠지 자 마지막 3번 문제 풀고 좀 쉬자 네. 자 3번 깨구리 적절하지 않은 거야 기억 니은 비긋 보니까 얘는 기체가 확실히 식별되고 색깔이 바뀌었어 응 빛을 실거나 얘는 올트는 깨물어대는데 요거는 실체적 변화 기체가 뭔지 알기가 어려워 전체적 과정 모르면 요거 커졌네? 빛이 실체적 변화 맞냐? 거리에서 몇 번? 몇 번? 몇 번? 응? 빛을 몇 번? 아 틀리면 어때? 질러대? 아 질러봐 4번 했어 4번 5번? 너는? 산이는? 5번일 것 같은데 산이는? 풀었어 안 풀었어? 아, 그랬어? 뭔가, 비교해, 3번 4번 같은데? 4번? 5번인 것 같아. 5번인 것 같아? 답이 있어요. 3번. 아하. 우와! 처음에 3번 하려고 했는데, 뭔가. 3번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이거 봐. 아, 이게 틀렸지? 제가 뭐지, 그. 분명하게? 식별되는 게 아니지, 그지? 이거잖아? 그지? 요거 이 틀린 거 이해되겠지? 네. 그럼 4, 5번 볼까, 5번? 기체가 실체에 기체에 깔려있다. 요거, 5문단에 네 번째 문장 훔쳐 읽어봐. 5의 4.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파르메니데스와 마찬가지로 무에서의 생성과 물의 소멸을 인정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모든 변화에서 기체가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변화, 실체 비실체 모든 변화는 기체가 유지된다. 알간? 네. 할 수 있지? 네. 답은 분명히 본문에 있지? 그걸 찾느냐 못 찾느냐 정확히 찾느냐 못 찾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알간? 네. 쉬는 시간 목마른데 물을 마시기 싫어요.
내가 나 드니까 나 줄게. 10분 줄게. 아, 10분 나 잡아. 어? 얘 석탄 들고 가서 알로에 잡아. 핸드폰 어딨어? 핸드폰? There is no. There is no. No. Where? 뭐? 노란 집에. Where? 벌렸어. 어디 갔어? 핸드폰. 어떻게 할까? 핸드폰 내놔. 여기다 줘서. 야. 플러스 원 하나 사올까? 플러스 사. 32쪽 빈칸 채워보자. 혁아. 어? 아, 빠져야겠다. 까비. 이건 뭐야? 변화. 변화. 어? 어, 어, 어. 변화. 1번은? 항상. 항상. 2번은? 부정. 부정. 3번은? 2번은 부정. 어. 4번은? 세.
현실. 현실. 아, 현실 세계 세계요. 5번.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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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감각적. 감각적. 소멸. 아, 7번. 소멸. 소멸. 8번. 장소변화. 장소변화. 자, 여기. 안소스. 현실 어. 반대. 어, 반대. 아, 상반. 또 2번은 뭐야? 차이. 차이. 어, 좋다, 좀 하는데? 어, 잘하겠네. 이런 말 받아, 자, 선집하다 연습. 자, 1번에 X, 2번에 동그라미, 3번에 X, 4번에 예. 유지. 1번 틀렸어. 1번 틀렸어? 다른 거 다 맞았는데. 다 맞았는데. 헤라클레스 변하지 않는이 아니지. 다 변한다 그랬으니까. 네. 알겠어? 네. 1번 틀렸다며. 네. 야, 그러면 위치로 보여야지. 반응, 바로 봐. 반응을 보여야지, 자식아. X, 어, X, U, T. 어? 요 손은 있지? 불! 이게 틀렸지? 네. 그러니까 앞에 거, 뒤에 거, 가운데 거를 놓칠 수가 있어. 알간? 항상 사람이랑 방심할 수 있거든. 처음에 집중하고 끝에 뭐 대충 흐지부지 되거나, 아니면 처음과 끝은 중시되지, 가운데는 흐지부지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위치로 가면 선택지를 분석해라. 쌤이 가르칩니다. 알겠느냐? 제가 10수년간 쌤이 가르침 배우고 가르치면서 완벽하게 공부하는 애들은 항상 이런 데서 디테일에 강해. 놓치지 않아. 선택지 이런 것들, 가운데 이런 것들. 알겠나? 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야. 정확해야 딱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거야. 질문 없으면 3번 X인 것만 판단해보자. 3번에 왜 X인가? 플라톤은 반박하면 아니야. 받아들였잖아. 받아들였잖아. 그치? 그래서 반박하며가 틀렸어. 이런 걸 딱 X를 딱 치는 거야. 알간? 그 다음에 밑에 플러스 오케이 팁. 이런 거 잘 봐야 된다잉. 이런 거 잘 봐야 실력자가 되는 거야. 고수의 꿀팁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대조된 태세 나타나는 거야. 대조. 대조는 차이점. 을 차이점을 대조라고 하는 거야. 수능 지문에서는 상반되거나 상대되는 대상을 견주어 그 차이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진짜. 자, 중요한 거다. 자, 이때 각 대상이 대등한 위상으로 대비되는 것도 대조라 그러고 또 대비를 통해 하나의 대상을 더 강조하는 것도 대조라고 하는 거야. 자, 봐봐. 예를 들면 남자 여자 대등하지 그지? 어 대등하게 남자의 특성? 특성 말하면은 분량이 비쌀 거 아니야.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과일은 바나나인데 바나나도 잘 모를 때 사람들이 비스무리한 사과 바나나보다 바나나도 뭐 많이 먹긴 하지만 옛날에 80년대에는 바나나는 우리나라에 없어가지고 수입해서 먹는 과일이 되게 비쌌어. 바나나 먹으면 엄청 막 이렇게 부자수를 들었었거든. 그럴 때 사과를 많이 먹으니까 바나나를 더 설명하려고 사과랑 대조해서 설명하려면 사과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대등하지 않지. 그냥 입문용을 살짝 건드려 놓고 왜냐면 사람들이 바나나 잘 모르니까 많이 알고는 사과를 들어가지고 사과랑 이런 점에서 바나나는 차이가 있어요 하면 바나나에 대해서 더 잘 설명되는 거지. 그런 게 이거야. 사과와 바나나를 대비해서 바나나를 더 강조하는 것도 대조가 된다. 아니면 바나나만 딱 설명하면 사람 잘 몰라. 감이 없어. 아 사과랑 좀 달라? 색깔이 좀 달라? 아, 맛이 달라? 이런 것들 하면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지. 자 여기 보면은 전통적 인식론자 베이즈주의자 반면이라고 놓치면 안 되지 그지? 반면은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이니까 전통적 인식론자는 뭐 이런 거 나중에 수능 문제니까 너무 어렵지? 나중에 보고 자 여기 봐봐 밑글에서는 믿음에 대한 전통적 인식론자와의 관점과 베이즈주의자의 관점이 대조된다 반면 이와 달리 이런 거 동그라미 치고 반면 이와 달리와 같은 표현이 나타나면 이것의 앞, 뒤 내용이 반대되거나 일치되지 않는다. 눈치를 팍 쳐야 돼. 따라서 이 지문에 이와 같은 표현이 나타난다면 대조되는 대상을 찾고
뭐에 대해 대조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응? 이렇게 대조되는 대상의 차이점은 대부분 문제로 출제가 되므로 대조 대상과 그 차이점은 정확히 표시함에 있는 것이 좋다. 알간? 이렇게. 34쪽. 34쪽. 했나, 여기? 안 했지. 못했지. 됐어? 아유. 틀리기 좀 있긴 하지만, 그리고 깨진 거요. 잘 깨졌어. 자, 봐봐. 근대 이전의 조각은 고유한 미술 영역의 독립적인 작품으로서가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라 신전이나 사원, 왕문과 같은 장소의 일부로서 존재했다. 그리고 독립적이지 않고 어딘가에 매여 있었다. 종속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신전, 사원, 왕궁 같은 장소의 일부. 별로 그렇게 가치가 독립적 작품의 가치가 있지 않았다. 그렇게 그런 뉘앙스로 이해하면 되지. 중세. 근대 이전의 시간이 중세 시대야. 역사적으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나오잖아. 그리고 성당, 신전, 사원, 성당 같은 말인 거 알아? 교회 같은 말이지. 각종 성소와 관련이 있는 인물이 새겨지거나 조각상을 놓였다. 왕궁 안에 왕, 귀족의 인물상들이 놓였다. 그것이 사례다. 이러한 조각은 그것이 놓여있는 장소의 성격에 따라 종교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종교적인 분위기는 이런 성당에서 있을 때는 종교적인 분위기, 왕궁 안에 있을 때는 왕의 권력을 상징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감화시킨다, 쫄게 만든다. 이 소리예요. 약간 조각이 장소와 긴밀한 관련성을 지니고, 긴밀하다라는 말은 매우 끈끈하다라는 그런 관련성을 지니지. 신전에서는, 성당 교회에서는, 와우, 교회. 하느님 말씀 잘 듣게끔 하는 감동받는, 와, 예수상 이런 것들. 왕도 같은 왕의 성격을, 되게, 보통 엄청 크게 하고, 올려다 보게 만들잖아. 그런 거야. 올려다 보게 만들면, 아무래도, 내가 작아지는 거니까, 되는 거지. 그럼 우리들도 이제, 나도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동등한 눈높이 어때요? 어색하네. 니가 일어나래? 괜찮지? 내가 앉아있잖아, 대신 니네들은. 얼마나 편해. 난 서있고. 쌤, 또이? 자. 다 서있어도 쌤으로. 아, 그런가? 조각의 장소와 긴밀한 관련성은 지니고, 장소의 명락과 의미를 강조할 수 있는 활용되는 경향은 근대 들으면서 큰 변화를 맞이했다. 변화. 예, 내용이 뭐냐? 무슨 변화? 종교 영향력 왕권이 약화되면서 관련 장소가 지녔던 권력 퇴색 권도 사라져버려서 장소의 누린 조각에 보였던 종교적 정책 의미도 약해졌다. 또, 특정 장소의 상징으로서 조각이 원래 장소에서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물리적으로 분리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 있던 걸 떼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왕국에서 떼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물리적인 분리라는 말은. 기존의 맥락을 상실하는 경우도 있다. 당연하지. 교회에 있으니까, 오, 하지만, 광장에 있으면 그게 되겠어? 아무리 느낌도 살아, 달라지지, 그치? 요 문자 여기까지 이해됐겠지? 자, 그래서, 교회라든가 왕궁 대신에 박물관, 미술관 등에 가면 지금,
지금 되게 많잖아? 대부분 다 박물관이나 미술관, 미술관 가야지만 정확히 볼 수 있잖아. 응, 교회나 이런 데 가면 없어, 잉? 물론 뭐, 성당 가면은 바깥에 성모 마리아상은 있긴 있지. 근대 단서가 출현하는 상황 맞물리면서 조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관점. 조각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놓이면서 미적 감상의 대상인 작품으로서의 성격이다. 아, 이게 이거구만, 바로. 바로 이어지는 거지. 새로운 관점은 작품으로서의 성격이구나. 알겠지? 응. 사람들은 조각을 예술적인 기법이나 양식 등 순수한 현상이 구성된 작품으로서 감상이 되었다. 그래서 작품으로서, 작품 본연으로서 감상을 대상이 되었다. 그럼 그 이전에는 그냥 그럼 없이, 아우, 역시 신의 마음을 잘 드러냈군. 역시 왕의 권력 잘 드러났어. 이것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구도가 어떻고, 질감이 어떻고, 그런 것들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어떻고. 알겠지? 자, 3번단. 이러한 동향은 19세기 이후 미술의 흐름 속에서 더욱 두드러졌고, 두드렸다는 얘기는 더 강조됐고, 작품 외적 맥락에 구속되기보다, 외적 맥락은 아마도 그 정치적, 종교적 의미에 구속되기보다, 보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지? 자체에서 의미의 완결을 추구하는 경우가, 작품 자체니까, 이런 것들, 이런 것 자체인 거죠. 그지? 그래서 작품 바깥의 대상을 지시하거나 재현하기보다는 지시하지도 않고 재현하는 게 아니고 감상자의 시선을 작품에만 집중시키는 단순하고 추상화된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됐대. 이런 작품들은 대개 미술 시장의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 즉 출입구 이외에는 사방이 막힌 실내 공간 안에서 받침대 위에 놓여 실제적인 장소나 현실로부터 분리된 느낌을 주었다. 이런 작품인 건 19세기 이후에 이런 작품들 중에 하나가 화이트 큐브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이렇게 조각의 특정 장소, 좀 더 올라가고 3단. 장소로부터 독립해가는 경향. 여기서 물어볼게. 특정 장소는 어디 어디를 의미할까? 특정 장소는 독립, 여기 보면은 영향 속에, 독립하는 영향 속에서니까 특정 장소는 어느 어느 장소를 말할까? 두 개. 특정 장소에서 독립해가는 경향이다. 장소를 말해볼 수 있을 거거든? 아니? 그거 신전, 서원. 왕궁으로 독립돼가면서 독립돼가면서 사람 집중하고 있니? 네. 그 내려놓거라. 집중. 내 눈으로 바라봐. 너 나를 깨고. 어? 맞지? 자, 헛소리고. 성경이요. 헛소리고. 특정 장소로부터 독립해가는 인양 속에서 미니멀리즘이 등장하였다. 미니멀리즘 동그라미. 미니멀리즘은 60년대 미국을 통해 발달한 예술사조다. 작품의 의미가 예술가의 의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이 말을 해석해야 돼. 예술가의 의도가 많아 적어. 좀. 다시 한번. 예술가의 의도가 많은 거요, 적은 거요. 많이 들어가니까 적은 거요. 그렇지, 적게 들어간 거야. 최소화니까 좀. 그렇게 읽어야 돼. 꾸민 표현도 최소화. 하여 극단적으로 단순화된 기하학적 형태를 추구했다. 미니멀리즘이 작다라는 뜻이잖아. 미니멀리즘 알지? 미니멀리즘 작가들은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산업 재료들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의도성, 단순성을 구현했다. 그래서 작품이라기보다는 사물로 인식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뒷상에 샘이라는 작품이 있어. 그 변기 갖다 놓은 거, 변기 갖다 놓은 거야. 변기 갖다 놓고 샘이라고 해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뭔 뭐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알고 나니까 아 그래 하고 이제 우리가 갖다 놓으면 용먹어 안 되니?
처음이 중요한 거지. 또한 미니멀리즘 조각은 감상자들이 걸어다니는 바닥이나 전시실 벽면과 같은 곳에 받침대 없이 놓임으로써 감상자와 작품 간의 거리를 축소하고, 그러니까 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주목해봐, 멍 때리는 것 같다. 나를 보거나 여기를 봐야지. 어디를 보고 있는 거야? 책을 보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는 것도,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여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못 써! 딴 생각하고 있었지? 아니요? 난 눈 보면 다 알 수 있어. 감상 경력이 10년 전인데, 모르겠어? 이거가, 이 관련된 딴 생각은 벗어나. 너무 퍼지면 안 돼. 집중. 막 경주마가, 딴 데 안 보고 앞에 보기 위해서 여기 가리잖아. 그런 것처럼 지금은 요거에 집중해야 돼.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집중해야 돼. 자, 여기 봐봐. 감상자와 작품 거리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거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해야 돼? 거리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리가 있으면 좀 뭐랄까 작품에 대해서 관심이 좀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만 거리를 두고 있으면은 좀 이제 별로, 나랑 별로 관련이 없는 것만 같고 작품 잘 알려고 노력할 수도 않은 것 같고, 근데 조각상이니까 가가지고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 만져도 보고 그런 거니까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축소한다는 말은. 알겠지? 동선에 따라 개별적이고 다양한 경험과 의미 형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단순성, 추상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추상 조각과 공통점이 있지만 전시장이라는 시장소의 물리적 특성을 작품의 의도로 결부하여 활용했다. 그 공통점이 살점인데요. 이전 시기, 20년대니까 그 이전 시기에도 추상 조각이 있었는데 그 이전 시기에서는 거리가 멀리 있었고 근데 얘는 이제 전시장 안에 막 왔어! 앉을 수 있고, 앉을 수 있고 그런 데 좀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 문장을 이해하면 좋다. 의도적으로 결합했다 라는 말은 전시장 공간에다가 막 바닥에 놓고 막 그랬다는 얘기요. 의도적으로 살렸다는 얘기지. 차별성이 있다. 이런 특징은 근대 이전의 조각이 장소의 특성에 종속되었다. 네. 장소의 특성, 밑에는 뭐죠? 성당 같은 데에서 길거리 바닥에 놓여있다? 아닌데 올라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장소에 얽매여서 작품을 놨다면 지금 시기는 그런 거 없다. 막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지. 이렇게 이해해가면서, 그걸 따져가면서 읽어야 된다. 고기도 말이야. 씹어야 맛이지. 삼키면 되겠어? 어? 마찬가지야. 글이라는 것도 눈은만, 훈련을 해야 돼, 근데. 씹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읽는 훈련을 해야 돼. 그냥 씹지도 않고 막 삼킨다. 배탈 나. 소화가 안 돼. 탈 나. 잘 영양분이 안 돼. 근데 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야. 곱씹어 가면서 따지건 따져주고, 아니, 이런 말이겠구나. 나름대로 이 글 속에서 이미지가 그려 연상이 되고, 그래야지 온전히 이해가 되고,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간? 자, 5단. 여기서는 이제 미니멀리즘에 대한 얘기는 3문단에 나와 있고, 이제 5문단 보면은, 자, 이후 미술에서는 미니멀리즘에 통해 부각되는 강조된, 드러난 작품과 장소 간의 관련성을 새롭게 실현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져 왔다. 미니멀리즘 작품이 장소와 관련성을 모색하고 구현한 것이기는 해도 미술관이라는 공간 내부에 제한된다는 점을 간파한 일부 예술가들은 미니멀리즘도 장소에 별로 구애되어 없이 작품을 만들어서 의미가 있었지만 미술관 안에서만 있는 거라 조금 제한되었다. 미술관 장소에 그것도 이 안에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오픈을 했어. 나왔어. 미술관 바깥의 도시나 자연을 작업 장소이자 대상으로 삼았대. 우와, 장소가 미술관, 박물관을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갔다는 거지.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하였다. 대지 미술은 이러한 시도 중 하나다. 대지가 뭐 대지? 땅. 그래서 넓은 땅을 대지라고 하잖아. 대지의 표면에 형상을 디자인하고 자연 경관 속에 작품을 만들어내므로써 지역이나 환경 자체를 작품화하였다. 어휴,
스케일이 엄청 크겠다, 그지? 굳이 장소의 특성을 작품의 의미에 근원을 삼는 이런 작품들은, 그러니까 그 바깥의 장소의 특성이 곧 작품 자체가 되는 거지, 그지? 작품들에서는 작품과 장소, 감상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가 형성된다. 그렇지. 특징이 있다. 했냐? 그래서 1문단, 2문단, 3, 4, 5까지 쭉 한번 읽어봤고 고2 문제여가지고 쉽지는 않지만 세미랑 같이 읽어봤다. 자, 보니까 이거 맞았어. 잘했어. 이거는 좀 오답을 했어. 다시 한번 풀어봐. 너희도 풀어봐. 1번, 2번, 3번, 1번, 2번 풀어봐. 시간 10분 준다. 일주일 그어가면서 선택지에 일주일 그어가면서 판단하고 몇 문제는 어딘다 판단하고 통역, 전투적으로 통역이 뭐예요? 어, 그거 제외하고 풀어. 1번은 2번은 아니야. 통역 빼고 다른 것부터 하고 그래. 통역 말 뜻은 일반적인 생각, 상식, 이게 통념이야. 변모가 왜 변모? 변화. 변화. 있어. 오늘 너무 스타트가 시간이 빨리 왔는데. 너 수업을 잘하니까. 저번보다는 좀 느리긴 하네. 내가 수업을 잘하니까 시간이 가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빨리 일어나. 네. 너도 휴재 좀 고민하고. 1, 2, 3 다 했어. 그거 찾았어. 근거 그거 찾아보고. 오답 근거 선택지 몇 줄. 네, 상이한. 더 완벽하네. 네, 상이한이. 서로 다른.
조망이 뭐예요? 조망. 조망. 전망. 포캐스트. 근거 확실하게 되찾고 더 완벽하게 우리는 더 험난한 길을 가야지. 제 시간 내에 풀었다, 맞췄다, 확실하다 하지 가야 되는 거야. 앞으로 3분 후 퇴장하겠습니다. 자, 정답 1번에 5번 나이스. 2번에 2 나이스. 3번에 3 5. 아, 차라리 제가 1번에 5번 했다 마지막에 방금 바로 4번으로 바꿨는데 내가 4번을 다 찾았었어. 아, 갑자기 바꾸면 안 돼. 아유, 70% 믿었어요. 첫 느낌이 중요한 거야. 자, 1번에 5 논지 전개 방식이다. 논지 전개 방식이다라는 말은 그 전체의 흐름 파악한다라는 거야. 전체적인 흐름이 뭐 조각에 대해서 시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졌다. 논의상이 변모해온 양상을 체는 순서다. 조각. 아쉽다. 어떻게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의미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지? 시간 순서. 이게 바로 통시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야. 안 좋냐? 응, 정아라. 아, 마지막에 똑같지. 아. 응. 통념은 일반적인 생각이라 그랬지. 이렇게 했고, 이거 봤었네. 빨간색 하니까. 여기서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수소로 나열하고 있다. 여기서 사건? 사건 이벤트? 뭐 전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떠올려야 되는 거거든? 없어. 환영을 해석하는 대립적인 관점? 이게 대립적인 관점을 볼 수는 없지. 응. 5번 정확한 정답. 2번 일치하지 않는 거 보겠습니다. 자, 3삼 같이 볼까요? 아, 그러네요. 분리된 느낌을 주었다. 장소나 현실로부터 분리된 느낌을 주었다라고 나와있죠. 그럼 분리라는 거 아니야, 그지? 분리되었다 이런 거잖아. 근데 이 선택지는 그 느낌을 완화해줬다. 완화라는 건 뭐예요? 분리된 느낌을 완화하니까 이 느낌을 없애는 거니까 분리 안 시켰다 이런 거잖아. 정반대지. 이거를 어떻게 되겠어? 완화라는 말 대신에 강화라고 해주면 얼추 비슷하겠지. 대지미술이면 뭐 5문당 가면 될 거고. 요거 왕권이 이거 약화되는 거
요거 어 2문단 가면 되겠지? 2문단, 2문단 3문장? 2문장? 이게 2? 이게 2? 어 추상, 19세기 이후 추상조각이다. 그럼 자체 19세기 이후 추상조각? 이거 3문단 가야 돼, 3문단. 그래? 어 3문단의 추상조각, 19세기 이후 추상조각. 첫 번째 추상조각이 어딨냐? 아, 보고 있네. 단순 추상적인 작품이니까 3의 2. 3의 2. 3의 2. 그치? 3의 2.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이니까 4문단 보면 되겠지? 무조건 단순성이니까 세 번째. 아, 그러네. 4의 3 찾으면 되겠지? 맞아? 응. 아, 자, 3번에 5번인 거 보면 이 기억을 보니까 감상 내용 부분이 있어요. 요게 보니까 요게 이게 딱 보니까 미술관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치? 화이트 큐브 같은 거 같아. 아마도 얘는 뭐요? 오, 호수에 있대. 돼지 미술이잖아. 그치? 돼지 미술이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5번 보자. 감상자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작가의 의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장소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기억은 장소와 긴밀한 연관성이 없어. 기억은 의도도 없고 보는 위치에 따라 조형물들의 형태와 구도가 다르다. 그렇지. 꼭 얘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 때 위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야. 기억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든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기억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니은 자체도 그럼 아니야. 니은도 조금 문제가 있어. 니은도 한눈을 조망할 위치에 있을 때만 의도가 드러나는 거냐? 그렇지 않아. 가까이 갔을 때도 의도가 있고 멀리 갔을 때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다 알만? 혹시 이거 오답한 사람, 다른 걸 오답한 사람 손 들어봐. 몇 번으로 했어? 너? 3번이요. 3번! 아니 이거를 잘못 봤어. 어떻게 봤는데? 뭘 잘못 봤는데? 적절한 걸로 봤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급하면 그럴 수 있는 거야. 1번하지. 그러니까 꼭 3번 사고. 그러니까 급할수록 신중하게.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의식하고 훈련을 해야 돼. 어? 이런 거 적절하지 않은 거. 동그란 치는 훈련. 중요하지? 선생님 얼마나 많이 강조했냐? 알간? 네. 명심하거라. 자, 다음 36쪽. 그러니까 요거는 세배랑 같이 하자. 자, 1번에 조각. 조각, 미술 중에 조각이라고 적어놓고 1번은 여기 2의 1번은 장소 좋아. 2번은 감화. 다 적어주고 3번은 미적 현상. 4번은 완결. 완결. 자, 5번은 단순화. 6번 거리. 7번 추상성. 8번 대지미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게 1번이 아까 말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는 통시적. 이라고 하면 통시적. 1번은 통시적. 편히 적고 있냐? 놓쳤어? 기다려줄게. 천천히 해. 1번. 통시적. 통시. 아까 적은 거. 1번 문제 5번 정답이었던 거. 여기 2번은 뭐요? 차이점. 3번은 뭐요? 공통점. 알겠지? 자체의 완결성을 추구하고 여기서는 장수석 작품을 결부시켰다 했다는 것이고 이건 2번, 3번 답이 저 짝대기만 봐도 알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짝대기, 차이점, 공통점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거 뭐 끝에 있는 거?
편집 판단 연습. 편집 판단 연습. 이번에 8번. 이번에 8번이지? 아니, 대지 미술. 대지 미술. 편집 판단 연습. 자, 효철이 한 번 더 보고 너네 둘 빨리 랭크만 보고 한번 해봐. 시간 4분. 1번에 X, 2번에 O, 3번에 X, 4번에 바깥. 네. 와, 지금까지 계속 1번 빼고는 다 봤는데. 아, 1번만 왜 자꾸 보이지? 안 그냥 다 봤는데. 신중하게 사실 빨리, 너무 빨리 뽑았다 했어. 4년 몇 개 맞았어? 저 두 개요. 난 다 맞았는데. 자, 이 1번에서는 꼼꼼하게 왕관 보다가 아니지. 왕의 권력을 생각하는 건가? 둘 다, 둘 다. 둘 다 중요했지, 근데 이전에서는. 우열이 아니라, 준혁아 얘들아, 우열이 아니라, 왕관 보다 종교가 아니라 둘 다 중요했다. 이렇게 이해해야지. 보다는 비교잖아, 비교. 비교한 거 아니야. 3번에 처음에 X 했었는데. 거리를 축소했대. 그니까, 그래갖고, 제가 X 했다가 아닌가 싶어서 O 했는데. 축소? 거리를 둔다는 거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둠이 아니야. 축소. 알겠느냐? 네. 자, 아래에 플러스 팁. 시가 언급되는 글. 시기란 말은 시간. 시간의 흐름. 그래서 16세기 말, 17세기, 17세기 후반 하면은 딱 보는 느낌이 와야 돼. 통시적인 거 아닌가? 통시적? 그런 거 아닌가? 시기별로 화제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변천 과정. 변천. 변천, 변화. 그 내용이 무엇인가에 주목할 것. 알간? 아, 네. 그래서 여기 이 문장. 특히, 들으세요. 시기에 따라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 차이점에 주목해야 한다. 시기를 나타내는 표현과 그 시기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에 표시하며 읽으면 변화 양상을, 변화의 모습, 양상은 변화의 모습. 어떻게 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를 양상이라 그래. 그걸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알간? 네. 자, 38쪽. 네? 아, 그래요? 이거 겁나 길어. 아이고, 깜짝이야. 많이 했어요. 41초까지 숙제였었어. 거기까지 해야지. 자. 브레이크 타임. 안 돼. 얘는 20분, 25분에 시작했어. 아직 1시간 안 돼. 50분 아직 안 됐어. 이거 하나. 스스로 이제 38쪽 지문 읽고 밑줄 긋고 39쪽에 세이 문제 푸는 데까지 다 풀면 채점만 하고 이제 마칠 쉬는 시간 가질 거니까 지금 도전! 시간 15분 준다. 한계를 건너가야 돼. 그래야지 실력이 쌓이는 거야. 인내심도 생기는 거야. 자, 이겨내! 시간 15분 세팅한다. 15분에 여기 뒤까지는 39쪽까지만. 39쪽까지만.
그 공식이요, 공식. 자, 그 아까 녹화 안 돼가지고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 3번이었습니다. 판단해 봅시다. 자, 윤총이 와서 여기 안 돼 있으면은 사형. 모의 실험을 통해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는 타인의 마음보다 자신의 마음에 접근하기가 더 쉽다. 그럼 모의 실험에 대한 설명, 모의 실험이 나와 있는 문단을 찾아가서 보면 되겠죠. 몇 문단이니까. 이 문단은 10번째 문장이에요. 근데 이거 4번은 왜 아니죠? 그렇죠. 얘가 처음에 4번이라 했는데. 그래요. 5번은 인정. 이 문단의 11번째. 요거는 4세 아동들의 4세가 나와. 이 문단의 6번째 문단. 좋아요. 봐봐. 4세부터밖에 안 나오는데 2세 아동 그거는. 그렇지. 안 나와있어서. 아니죠. 그렇지. 그걸 존재할 수가 없어. 4세부터 생기는 거야. 그럼 2세 아동들은 나중에 낫다? 아니, 아예 반응이 없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이제 하나의 문장, 문물 하나의 문장, 선택차가 딱 적혀있는 1대1 매치시켜가지고 적혀버리면 이거는 전체 내용을 다 완전히 몰라도 문제 풀 수 있다고, 틀리지 않을 수 있다고. 아니, 이게 맞다고 해도 가장 적절한 거니까. 당연하지. 그 문제는 틀리지 않을 수 있다. 거기까지다, 일단은. 알간? 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두 책의 이론은 그 거울 책의 심리와 체계잖아, 그지? 거울 체계는 관찰이야. 동료를 보면서야, 보면서. 보면서가 관찰이야, 하니? 그런 다음에 고민했어. 그것이 심리와 체계야, 맞니? 그러면 거울 체계가 관찰이다 라는 말은 3문단의 세 번째 관찰이라는 말이 있는 거는 4문단의 4의 4를 동시에 봐봐. 그런데 타인의 무엇을 하고 있는가, 타인의 상황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을 때는 거울체계. 왜 그렇게 했는가, 추상적인 이유. 그래서 뭘까? 추상적인 이유잖아. 그래서 3번인 거. 맞니? 오케이. 자, 3번. 가장 적절한 거. 그래서 갈레세는 운동 공명 이론인 거야. 운동 공명 이론을 제시했어. 그래서 관찰만으로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몰랐지? 관찰한 것만으로도 똑같다는 거야, 마음이.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3번. 리버먼은 사람 관찰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대해 자동적으로 모의 실험을 할 수 있다는 발레스의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겠군. 관찰만으로 할 수 있다. 딱 하나의 키워드. 알란? 그 정도. 리버먼의 두 이론, 통합한 두 책의 이론을 통해서 보면 되겠지? 4의 7. 4의 7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 공동 이론과 심리 체계, 심리 체계는 그거잖아. 그 추상적인 거잖아. 추상적인 게 아니잖아. 의식 노력이 없어도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부정하겠군. 부정하면 안 되지. 관찰만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X, 이렇게 딱 할 수 있겠어? 심리 체계 아닌 거, 그지? 그래서 리본은 타인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관례세가 낮은 수준, 높은 수준, 이런 나와 있어, 여기? 나와 있어? 낮은 수준이란 말이 있냐고, 여기서. 관례세는 이러고 달리 타인 마음의 이해가 낮은 수준, 높은 수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 순차적으로라는 건 뭐야? 시간에 따른 거잖아. 어딨어, 여기? 그런 것들, 근거를 찾으면 어떨까? 자, 다음. 30, 40쪽에 빈칸 세미나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자, 1번은 공감이 이루어지는 방식. 공감이라고 적어놔. 공감. 그 다음에 이해 1번은 공감이란 뭐냐? 이해. 이해하는 것이고 2번은 개념적 이론. 개념적 이론을 갖게 된다. 그리고 3번에는 모의 실험을 한다.
모이시로? 모의? 모의시라. 모의네. 어. 4번은 재현. 5번은 여기 5번은 행위. 6번은 순차적. 순차적. 어. 7번은 거울 체계. 8번은 완성. 네, 5번은 뭐라고요? 5번의 행위. 행위. 여기 1번 대조. 대조. 그리고 2번은 통합. 통합. 어, 쌤, 8번은 뭐였죠? 8번? 완성. 어, 완성. 자, 오른쪽에 선택하는 애들 4개 다 맞아라. 아, 다 맞으면 3번 준다. 시작. 다 맞으면 뭐 빨리 해라. 집중해라. 궁금한 게 있는데, 있으며 있잖아요. 있다에서 활용한 건데, 있으며가 뭐로 활용한 거예요? 있다가 음영어 붙은 거지. 있다에서 활용한 거. 그러니까 있다에서 활용한 건데, 어. 이 플러스 음영. 네. 음영 어미. 무슨 어미예요? 그걸 연결 어미지. 연결 어미? 예, 아무튼 그걸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되게 종속이에요, 대등이에요? 종속이지. 종속이요? 아, 그러면 안 바뀌니까 오케이. 집중해, 자식아. 아, 이건, 이거는 대등이지. 대등이에요? 이거 대등이라고 봐야지. 뭐, 너 이제 이거 봤어? 아니야, 있어. 부럽다. 확신을 갖고 한 번 살펴보거라. 확실하자. 근거 찾고 밑줄 긋고 X 치고. 네, 아니면
받게 되는 거지? 어. 쌤, 이거를 제가 그래갖고 대등인지 중등인지 물은 거예요. 2번은 됐지. 됐고. 3번은 X인 거, 요게 이제. 다 맞았다. 타의 상황에 투사하는 게 아니야, 아니. 자신, 타의 상황에 대해 자신을 투사하는 거지. 아, 맞네? 이건 맞는데.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자신의 마음을 상상하는 거지, 타인이 아니라. X. 그 다음에 또 다시 타인에게 투사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야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니까. 했냐? 네. 어, 여기 아닌 거 확인하고. 그러면 이거는 심리학 책에는 거울 책에 다음에 오잖아. 그러니까 후행이 되는 거지. 선행 먼저 오고, 거울 책에 먼저 오고, 그 다음 심리학 뒤에 오는 거니까 선행, 후행, 이런 말 되는 거지. 이런 것들. 후행인 거. 다음, 플러스 독해 팁. 첫 문단에서 질문이 제시되는 글. 질문 물어보고 그 다음에 답이 나온단 말이지. 물어보면 답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 특히 첫 문단에서 질문이 나타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질문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 여기 뭐 수 없을 있는 것일까? 음악이 음악 아름다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일까에 대한 설명을 한다는 거지. 그랬고 이렇게 첫 문단에서 제시되는 질문은 질문에서 뭐에 대해 설명할 것인지, 즉 중심 화제를 알려주는 표준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질문을 통해 중심 화제를 파악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며 글을 읽으면 핵심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알간? 네. 밑줄 보아라. 끝. 이거는 끝? 아, 그거는? 하나 더 해요. 아니, 이거 문법 하면 안 돼요? 남은 시간. 그러니까 남은 시간 문법 못 알아서 안 돼. 문법 안 해놨어. 아이고, 가볍게 딱 그냥 조사 약간 강림하고. 싫어. 끝. 아, 싫어. 독서가 중요해. 끝. 독서가 되게 중요해. 독서를 잘 안 해. 그러니까 못 하게 돼요, 그렇죠? 고등학교도 못 해. 독서를 잘 안 해가지고. 자. 끝나는 수가 있다니. 인생이. 아, 끝내는 건 내가 끝내는 거야. 아직 공부를 할 수 없는데. 아, 기간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할 거 아니고. 잘 풀도 아까 보니까. 운영이 돼. 우리끼리 하면 안 돼요? 어, 니네끼리 하는 거지. 그래도 빠르네. 네, 그니까요. 우리끼리 할게요. 근데 니네끼리 하면은 글을 잘 못 읽을 수 있어. 놓칠 수가 있어. 문제 푸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 그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알간?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야 근데 되게 많이 했다 야 벌써 41까지 했어 이미 3개 했어 야 41까지 했어 오늘 근데 그렇다고 했는데 정확히는 근데 많이는 안 했어 아니지 많이 한 거지 이 정도 보면 3개 한 거면 많이 한 거야 3개 더 해야지 더 할 수 있는데 야 숙제를 내가 잘 했으면 쌤이 간단하게 하고 있었지 잘 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지 진도도 나가야지, 빡빡 나가야지. 촥촥 나오고 해줘야지. 응? 알겠지? 여러분들아. 힘들어. 힘드니까 하는 거요. 쉬면 뭐하러 해. 응? 그런 과정에서 인내심도 기르고, 한계를 넘어서는 그 놀라운 경험도 해보는 거지. 그러냐, 안 그러냐? 피곤한 건 비타신 거고. 피곤하진 않은데. 엉도 안 나는 거지? 해보면 별것도 아닌데. 아까 딱 이 치면 이제 끝이다 하고 이제 열심히 불었는데 봐봐 헬스인데 거의 제 한번 쌤이 지금 찍어서 보내줘 쌤 53초가 어떻습니까? 야 얘 초대해 단톡방에 어? 저 초대해 전화번호 왜 나 했어 내가 초대 내가 초대할게 그래서 후대복은 하루에 얼마씩 해야 돼? 10쪽 어? 10쪽 10쪽? 15쪽? 10쪽이야 10쪽? 어 신문 1개는? 한 개 4 맞아 복서는
복습을 정독하는 거야. 다시 읽어보고 문제 왜 그런가 따져보고. 82부터 53이요. 53. 3개. 3개? 네 개는 해야지. 너 작지 않아? 원래 몇 개 있었죠? 원래 우리 일곱 개 있었어 예전에. 네? 일곱 개였다고? 예전에 그 중학생 거. 그때는 중학생 거였고. 아예 지금 중학생인데요, 쌤? 지금 중학생인데 옛날 했던 거보다 훨씬 적게 해야죠. 한 반. 그래 양심적으로 한 네 개 정도. 그래 양심적으로 네 개는 해야지.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쌤 반 정도는 해야 했으니까 두 개. 어? 이게 많이구나 그러면. 꼼꼼하게. 알겠습니다. 두 개 해보고 있습니다. 하고 숙제 안 해오면 남는 거요. 네. 못하면 막 그냥 문제만 대충 막 어? 대충 막 끄적끄적 끌어오고 반만 탁출하고 그거 딱딱 봐도 성의 없이 해온 거 티나면. 저 맞네. 그렇지. 얄짤 없이 페널티. 페널티야 페널티. 색깔 1대1로 오, 근데 10시까지 뭐예요? 물리적 대박. 아니, 숙제 다 하고 가는 거지. 말은 10시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잘해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안 해올 생각 말고 할 생각을 하면 그냥. 문법 프리... 아, 이거구나. 이게 여기 쌤이 이거 그 책으로 다음 때 특강을 진행해서 영상 남겨놓은 게 있거든. 그거 내가 하나 보여줄 테니까 영상까지 들어오는 걸로. 오, 영상 프린트 영상 들어오는 걸로. 필기할 거 있나요? 뭐 있을 거요. 공책에 적어보면 돼. 영상 강의. 그거 필기하기 되게 재밌을 거예요. 애들 특강할 때 모르는 애들 막 설명해가지고 정신으로 빡 나왔거든. 두 시간 순삭이었어 진짜. 특강할 때 두 시간 하는데 두 시간 오 훅쩍 지나가더라고. 누구 있었는데? 두 시간 풀이에요. 영상? 쌤 그 영상 그거 중2 뭐 써있길래 이건가 하고 들어가봤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일 건 아니고 다른 애들 아는 애들 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나 영국이 아닌가 이거? 영국이 국어 자습한다 그런데 비 오는 날 subscribe 이거 불법 보일 거구나. 매국 중화 불법 특강 뭐 이런 거. 야 매일 국어 좀 기억나냐 매일. 이런 것 중에 쌤이 이거 딱 하나 이제 해줄 거야 알았지? 쌤 매일 국어 한번 잠깐 밑에 한번 봐봐요. 와 대박 매일 사설 칼로 알았지? 재밌었네. 쌤이 링크로 보낼 테니까 그거 들으면 돼 알았지? 쪽수 이 쪽수 맞춰가지고 하나 들으면 되는 거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쌤 이거 총 조회수 몇이에요? 몰라 2만에 넘던데. 2만에 넘는다고? 이런 거 줄 수도 있어 이런 거 2시간 27분짜리. 아 저거 다 들어왔어. 저거 산이하고 단둘이 한 거잖아. 아 이건 우리 거잖아. 봐봐요 나 있다 내 얼굴 있어. 문법 특강 들은 거 이거 이런 거 저 2월 13일에 했던 거 그런 거. 이야 저거 언제 낼까. 이제 어쨌든 누구 있었어요 이름? 몰라 태관이랑 정현이 있지 않았을까? 아 뭔 소리야 최근인데. 최근이야? 문법 요거 이런 거 중화 문법 특강 이런 거 있고. 선생님 그거 NG 영상 있던데 여기서 아 저 들어가게 이런 거 단어 뭐 그런 것도 있고 보다 감상한다 본다 선생님 이제 보내주면 아니 보내주면 응? 네. 만약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장 성분 뭐 그런 거잖아. 너네 책이 없어. 문장은 그 이전에 단어편 넘어가서 하는 거니까 이건 해당사항 없을 거고 그치? 다른 거 내가 보내주면은 너네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어디 이거 어근 접사 파생어 했잖아 이거 요거 내가 보내줄 테니까 오 파생어 일단 필기하고 필기하고 설명할 때 필기하거든 맨 처음에 필기하고 특히 이제 너네들은 복습이지만 휴철이는 처음이잖아. 하지만 잘 넣어보니까 이해되고 좋아가지고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아. 차근차근 잘 들어와 필기하고 공책 가져와서 니 하고 선생님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교재야. 이 부분은 맞아 이 부분은 교재야. 그 우리 책에 있는 거야. 우리 책 6번에 단어 어휘편에 있는 거니 찾아가서 소수 말하면 찾아가서
필기하고 문제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네. 할 수 있겠지? 네. 이렇게 좀, 어? 사냥 꾼 할 때 꾼은 접사고? 접사. 아, 접미사, 접미사. 됐냐? 할 수 있겠지? 네. 꼭 좀 부탁하자. 옛날에 태환이랑 수업할 때 그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많이 해놓은 건 좋다. 아. 믿는다. 아니, 하나 줄여줘야 되겠네, 그럼. 네, 믿지 말아주세요. 줄여주자. 53. 53. 줄여줄게. 53. 줄여줄게. 어, 예. 아니면 50. 자, 요거. 1.5개월. 요거, 요거 괜찮지? 네. 강조했고 깨줘야 돼, 많이. 근데 숙제를 막. 강도를 높여서 풀파워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이 고민해가지고.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많이 질문할 수 있도록. 알겠냐? 네. 질문?